직장에 가면 과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때는 또 그 이후에 당연히 미국 유학 갔다 오면은 과장이 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유학을 갔다 와도 MBA를 마쳐도 한국에서 뭐 사실은 잘 안 알아줍니다. 뭘 찾고 있느냐? 영적, 이 말로 하자면요. DNA가 각인되어져 있는 엘리트. 한마디로 하면 중학교밖에 안 나오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더요. 기상천외한 그 천재성을 가진 엘리트. 이런 사람들을 집중으로 찾아낸다. 그래서 삼성이라는데 요즘은 세계 경쟁을 하면서 뭐 하느냐. 일단은 천재성이 있는 엘리트를 찾아내면은 공부는 우리가 시킨다. 그런 게 삼성이라는 데는 대학까지 다 있습니다. 대학. 거기서 사내 훈련 받으면 대학에서 뭐 하기 줍니다. 이만큼 지금 엘리트 전쟁 시절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는 그런 엘리트가 아니고요. 복음 엘리트. 복음 엘리트 DNA가 각인되어야죠. 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의 각인이 복음 가진 엘리트. 복음 속에서 나오는 엘리트. 요셉은요. 노예로 갔지만은 노예로 간 게 아니고 지금 애굽으로 갔다. 벌써 생각이 다르잖아요. 한마디로 복음 엘리트 DNA라는 말은요.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 속사람이 벌써 바뀌니까 보는 눈이 다릅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자기네들이 맨날 형 동생 팔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제는 이제 동생이 우리 죽이겠구나. 늘 걱정합니다. 동생이 아무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리 죽일지도 모른다. 원수 갚을지도 모른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하는 짓거리대로 남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엘리트로 완전히 바뀐 요셉은 뭡니까? 감옥에 갔지만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보디발의 집을 빠져나오는 것이다. 새로운 곳으로 향하여 응답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거기서 봐서 또 딱 보니까 정치인들 수용소로 말이야. 아, 내가 지금 여기 정치인을 만나러 왔구나. 세계 최고의 정치인을 만나러 왔고 정치를 배우러 왔구나. 이거 빨리 깨달아버렸습니다. 노예로 왔으나 내가 지금 노예로 간 게 아니고 외국으로 왔다고 왔는데 와서 가만히 보니까 아, 내가 지금 경제를 배우러 왔구나. 증거가 뭡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이게 뭡니까? 벌써 처음부터 요셉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거의 어디에 빠져있나? 서론에 다 빠져있고요. 본론을 못 찾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면요. 갈등 많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면 이것저것 선택해야 될 것 많습니다. 또 뭡니까? 살아가다 보면 이상한 것도 많고요. 이상한 사람도 많고요. 맑기 못알아듣는 사람도 많고요. 뭐 이런 사람들이 온천지 빼까리 쫙 깔려 있습니다. 그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말 못 알아듣는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그러면요. 평생 뭡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대로 한 세상 편하게 지내고요. 그러면 늘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진짜 뭡니까? 영적 DNA를 확 바꿔버리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런 이상한 사람 갈등해야 되고 중요한 선택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뭡니까? 뭐가 보이냐? 요셉과 같이 뭡니까? 무슨 일이 딱 생기면은 원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뭐가 보이냐? 미래가 딱 보인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딱 생기면은 뭡니까? 육신적인 눈이 확 열리는 게 영적 눈이 딱 열려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구나 이게 빨리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교회 가면요 시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인 DNA가 바뀌고요. 요셉과 같은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있는 이 눈을 뜬 사람은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문제죠. 그 자꾸 문제 뭐 이것이 문제 저것이 문제 이래서 하면요. 나도 모르게 스스로 문제 속에 빠져버립니다. 문제도 아닌데 문제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스스로 그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사울왕 같은 사람, 예를 들면 우울증 걸린 사람, 이런 사람 특징 보세요. 스스로 문제 속에 들어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누구냐의 정체성을 어디서 확인하느냐, 자꾸요 이상한 동굴 속에서, 기도의 동굴이 아니고 이상한 동굴 속에 자기를 갇혀놓고요, 그 안에서 자기를 확인하려고 그 바깥에는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완전히 복음 엘리트 DNA가 각인되어지는 사도행전 1장 14절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한 시대 살리는 복음 엘리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복음 엘리트의 DNA, 거꾸로 이야기하면 복음 가진 여러분은 진짜 엘리트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 세상 살릴 천재성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오느냐, 복음 성공의 영적 DNA가 각인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복음 엘리트의 DNA가 각인되어지면은 뭡니까? 복음 성공의 DNA. 그 이 복음 엘리트의 DNA가 각인되어져 있는 요셉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뭡니까? 각인되어졌던 복음 엘리트의 DNA가, 다윗이 뭡니까? 막내인데도 불구하고요, 사자와 곰이 우글거리는 그 목동 현장 속에서 내몰렸습니다. 그것도 혼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뭡니까? 거기서 복음 엘리트의 DNA가 각인되어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시편을 기록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찬양을 발견하고,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을 그때에 뭡니까? 완전 복음 성공의 영적 DNA가 각인이 동시에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미리 성공시켰습니다. 노예로 갔는데 뭡니까? 거기서 내가 어쩌다가 이 인생이 안 풀리냐, 빨리 내가 여기서 탈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노예로 들어가가지고요, 미리 성공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노예를 가지고 총무가 될 정도로, 가정의 집사가 될 정도로 완전히 뭡니까? 성공시켜버렸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도 늘 허송세월을 하고 자기는 무죄라는 거기에다만 올인을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뭡니까? 정치를 배우고, 거기서 뭡니까? 중요하게 인정받을 정도로요, 성공의 싹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꿈 한번 해석시켜줬다고 관리들이 요셉을 기억하고 청구하고 그래하지 않습니다. 벌써 이게 여러 가지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되느냐, 복음 능력의 DNA. 그러려면 이제 내게 이제 능력이, 무능이 해결되어진다. 세상을 정복할 준비를 해서 나가요. 그래서 요셉이다, 다윗이다, 렘넌트의 특징들은 전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요셉이 나이는 어렸지만 속사람은요, 완전히 어른이었습니다. 어른도 그냥 어른이 아니고 엘리트 어른이었습니다. 엘리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공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로 갔지만은요, 벌써 그의 속사람은 뭡니까? 벌써 총리였습니다.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는데 그의 속사람은요, 이미 왕과 같은 DNA를 가지고 있었다. 굉장히 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밑바닥에서부터요,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는 DNA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 가지를 각인을 바꾸라 말, DNA라는 것까지도 이야기할 적에는 진짜 완전히 집중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되어져 있고, 말씀, 기도, 전도에 완전히 집중이 되어져 있고, DNA가 뭐예요? 완전히 집중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생화학적인 뭡니까? 핵산이 집중되어져 있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DNA라는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시대에 DNA를 바꾸라는 세 가지 속에는 뭐가 들이냐, 오늘날 성도들이요, 복음 엘리트 DNA를 각인시켜라 이 말 속에는요, 늘 응답도 못 받고요, 늘 힘없이 비실비실하고 맨날 시험이나 들고 앉아있고 얻어먹을 생각이나 하고 앉아있고,
성공자로 DNA를 바꾸라 이런 말은요, 늘 무능에 빠져있고 무기력에 빠져있고 능력자의 DNA를 바르고 이거는 뭐냐, 맨날 세상 살려야 되는데 세상을 죽이고 앉아있습니다. 가정을 죽이고 있습니다. 부대를 죽이고 있습니다. 교회를 죽이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도행전 1장 14절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무엇을 체험해 버려야 되냐, 갈보리산의 언약을 집중적으로 뭡니까, 응답을 누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끝내버렸구나, 이제는 염려 다 때려, 예수님이 다 끝냈다면 이제는 우리가 끝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재앙, 저주, 멸망 완전히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 무엇을 끝내야 되느냐? 우리가 재앙 저주를 끝낼 수 있습니까? 못 끝냅니다. 우리는 뭐 끝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미 끝냈으니까 우리는 염려를 끝내야 돼요. 불신앙을 끝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감람산이 뭐예요? 감람산 언약이 집중으로 각인되어져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집중으로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감람산에 주신 마지막 언약이 뭡니까? 체질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모이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체질로. 그래서 마가다라방에 모여가지고 집중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완전한 영적 DNA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각인을 바꾼다는 말은요, 마음에 새겨버려야 됩니다. 그 어디서든지 항상 뭡니까, 각인을 바꾸어 버리면요,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뭐가 가능하냐? 지속이 가능하다. 전도운동 지속이 가능하고 기도운동의 지속이 가능하고, 오늘날 뭐 기도를 했다가 말았다가 어느 날 기도하러 옵니다. 가만히 보면 인생이 안 풀려요. 뭔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게 이제 기도하러 옵니다. 그러다가 좀 뭐 대리사하고 싶으면요, 뭐 바빠서 어쩌고 뭐 어쩌고 하는 게 하나님이 진짜 바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어 버립니다. 부도 나서 바쁘게 만들고 병 나서 바쁘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바쁩니다. 지속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그러면요, 막 어느 날 막 기도하고 신바람이 막 나와 돌아다가 어느 날 안 보여요. 그 왜 그런지 가만히 보면은 뭡니까, 이제 인생이 또 한편으로는요, 잘 나갈 때는 열심히 또 교회 다니다 뭐가 안 되면요, 그냥 안 되고 기도가 뭐고 뭐 하나님도 안 보여, 때려치워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허감에 사로잡힌다. 이만 양극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요, 자꾸 어디에 자꾸 빠지느냐, 뭐 말씀을 깊게 깨달아야 되고 오묘하게 깨달아야 되고 어느 목사님은 뭐 설교를 깊게 하고 오묘하게 하고 맨날 하는데요, 용사세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주로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요, 메시지를 받을 때 신앙생활 자기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뭐 자기가 뭐 믿는 뭐 자기가 뭐 은혜 받는 목사님은 너무 깊고 오묘하고 이래서 한대요. 아니 그래야 깊고 오묘한데 왜 그래 맨날 이상한 단체에 빠져가지고 다단계 같은 데나 끌려다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날 순복음에 갔다가 어느 날 뭐 다락방 한다 갔다가 어느 날 신전지 갔다가 어느 날 구원파 갔다가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짓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영적 DNA가요 딱 각인이 되어져가지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DNA가 우리 속에 각인되어졌다.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부터요 응답은 계속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무엇을 각인시켜야 되느냐, 성도들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도행전 1장 1절 또 반복하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복음 체험해야 돼요. 이거를 실제적으로, 복음이 말로는 머리로는 훈련으로는 다 체험한 것처럼 아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인 맛을 못 봤던, 맛을 보고 맛을 봐야 샘표관장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그 이 말은요, 성경의 전체 흐름, 인류 역사의 전체 흐름, 미래의 전체를 본 사람이 이걸 가져요.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신 메시지,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주셨던 계시록에 있는 일곱 교회에 주셨던 메시지, 이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복음 체험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뭡니까? 감람산에 40일 동안은 뭡니까? 감람산 언약을 계속 체험하고 10일 동안에 마가다라방에서 집중할 적이 뭡니까? 언제까지? 복음 체험이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머리로 가지고 하는 거하고요. 진짜 체험한 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단체가 아닌데도요. 본인이 기도 안 합니다. 될 때까지 복음 체험이 완전히 되어질 때까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대충 복음이잖아요. 틀린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하니까 대충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깨끗 붙잡았던 게 육신적인 복음이잖아요. 뭐 축복받았니 안 받았니 늘 앉아 이런 속에 빠져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자꾸 틀린 복음이 각인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완전 진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정확한 복음 체험이 확실하게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이 맘만 봐버리면요, 교회가 막 수적으로 부흥된다면 안다가 아니고요, 안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답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실제로 체험시켜야 됩니다. 지금요, 전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은요, 세상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뭡니까? 세상 것이 계속 각인되어 있거든요. 누가 뭐래도 각인되어진 것이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각인이 되어져 있으면 암이라는 것이 응답으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뭘 각인되어 있냐? 땅의 것을 각인시키지 말고요. 하늘의 것을 계속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성전 지어라, 세절기 지켜라,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것들 성전을 만들어라, 그걸 성전을 꾸며라. 자꾸 말씀하시는 게 말합니까? 광야길을 가다가 그런 걸 안 하면 뭐 하느냐? 계속 세상 것이 각인되어집니다.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예배 한번 딸랑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우리의 체질이 세상 체질이 독한 세상 체질이 돼가 이게 각인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또 훈련 그래가지고 완전히 각인이 각인을 바꿀 만큼요. 에브리데이 모였는데도요. 어느 날 보면 세상까지 뚝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단이 그만큼 영악하고 우리가 그만큼 나약합니다. 그래서 뭘 각인을 시켜야 되느냐? 진짜 하늘의 체질이 되어지고 영적 체질이 될 때까지. 그러면은 뭡니까? 언제까지 각인을 시키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요. 이게 보일 때까지. 보이고 나서 움직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요 생각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뭔가가 보일 때까지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뭐로 보이냐? 메시지로 딱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보입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사역의 문제, 모든 기도하다가요. 희미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딱 렌즈에 초점이 잡히면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때까지 각인을 시켜버려요. 요셉이 뭡니까? 희미했다니까요. 그런데 언제 뚜렷하게 잡혀버리냐? 집에서 아버지 메시지 듣고 복음할 때도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뭔지는 희미하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 정도만 가지고 있는데 형에게 딱 풀리는 팔리는 그 순간에 뭘 깨달아버리냐. 노예로 가는 그 순간에 뭘 깨달아버리냐. 감옥에 가는 순간에 더 깊게 깨달아버리냐.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보일 때까지. 보이는 데는 할 말이 없잖아요. 안 보이면 더듬어야 됩니다. 보이면은요, 그냥 일사천리 쭉 나가버리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실제적으로 체험시키게 됩니다. 그래야 무능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뭡니까? 물로 세례를 줬지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세례가 따로 있다. 성령 세례가.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니까 기다려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의 의미가 아니고요.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갈등 문제, 고민 문제가 뭡니까? 해결되어지는 거라고 하면 뭐가 기다려야 될 게 따로 있다. 뭘 기다려야 되느냐? 자꾸 뭐 뭘 해결하고 뭘 해결하고 뭘 해결하고 그런 집착 상태에 빠져 있지 말고 진짜 기다려야 할까? 성령 충만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임하면은 나머지 문제는 차근차근 해결이 되어진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기다려요? 오직 집중으로 대충 하지 말고요. 집중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뭡니까? 나의 체질이 변화되어질 때까지. 무능의 체질이요. 완전히 하나님이시는 능력 체질이 될 때까지. 체질이 변화되어지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야 지속이 계속되어져요. 일심전심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뭡니까? 휴대폰 속에 뭡니까? 그 휴대폰 칩을 집어 넣어야 휴대폰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그냥 하드웨어에 심겨져 나오는 기본적인 것만 사용할 수 있겠죠. 안 그러면 다른 거, 액세서리를 꼽아가지고 뭡니까? 활용해야 됩니다. 그 말은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요, 얻어먹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 수준이 아니고, 진짜 영적인 칩을 넣어버리면은 그 휴대폰이 사용되어지는 것 같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시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의 영적 각인을 시켜버리면 그럼 뭘 가지고 각인시키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을 가지고. 무엇을 각인시켜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각인시켜. 이게 집중훈련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집중이 의미를 살리는 집중훈련. 본격적으로 뭘 심자는 약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각인을 바꾸자는 약. 그래서 뭘? 사도행전 1장 1절을 체험시키자. 사도행전 1장 3절을 체험시키자, 1장 8절을 체험시키자. 그런 의미의 1장 14절을 한번 체험시켜보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요. 응답의 한 털이라고도 하고, 한 판이라고도 하고, 인생에 한 번만 이걸 딱 체험하고 나면요. 그다음부터는 이게 뭐 말인지 알아요. 사도행전 2장을 체험을 못하면요. 절대로 말에만 빠져있지, 이론에 빠져있지, 그냥 상상에 빠져있지. 여러분 있잖아요. 상상 임신. 상상임신은요, 입뜻도 그대로 합니다. 배도 그대로 불러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상상임신에 빠져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일곱 명은요, 여기에 딱 있으니까요, 지속이 가능했습니다. 지속이 안 되는 건 응답 오면 지속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흥분해가지고 막 떠들고 간정해서 하는데 기도 지속 안 됩니다. 전도 지속 안 됩니다. 거의 육신적 복음 붙잡고 있지. 응답 없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요, 지속이 안 되는 사람들, 기도했다, 전도했다, 헌신했다, 말았다, 이런 사람 보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체질입니다. 응답 오면은 막 흥분하고요, 응답 안 오면은 흔들려버려요. 왜 우리는 응답 왔다고 흥분도 안 하고, 응답이 없다고도 흔들리지 않느냐? 더 중요한 거, 더 큰 비밀,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사방에 우겨 쌓인 것처럼 보이면 우겨 쌓임을 당하지 않는다. 막심한 것처럼 보이면 죽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지고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입니다. 이 눈을 떠보면요,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요. 무슨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언제나 결단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예배드리고 나면요, 결론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결단 내려요. 결단을 안 내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인생에 절단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절 10절 뭡니까? 깊은 기도 속으로, 삼층천 속으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막 불건전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5분, 10분만 집중 기도해도 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이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깊은 기도를 전혀 편하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정상적으로 누린다, 이 말이거든요. 호흡이 이러면 이게 표가 난다는 말은 비정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숨 쉬는 것이요, 표 안 나게 순간순간 고르게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면요, 하나님께서요, 한 시대를 살리는, 한 시대를 움직이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걸 알고 나니까네, 뭘 깨달았냐. 내가 연약하다, 강하다, 뭐, 있다, 없다,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 연약한 속에서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셋째 하늘,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내가 잘 모르거니와 이렇게 쭉 이야기했는데요. 이 말은요, 우리가 이만큼 집중되어져 있어요. 이만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디 있는 거 모를 만큼요, 집중적으로 복음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할지 어느 날 내 영적 DNA가 바뀌어 있는데 그날 보니까 뭐가 바뀌어 있느냐?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져 있다. 어느 날 가정의 문제가 치유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자녀 문제도 깨끗이 치유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경제 문제 그렇게 부도 당하고 그렇게 돈 떼이고 그렇게 안 풀리던 인생이요. 어느 날 보니까요, 돈을 떼먹을 왔던 사람이요, 도려내놔 정도의 그런 축복된 인생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더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10분 정도 집중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로마서 16장의 인물과 같이 진짜 전도운동, 제약막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 렘넌트운동에 생명 걸고 지속할 제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속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복음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진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을 하지 못합니다.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오면 응답 못 받고 방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 전 성도님들이 완전히 영적 DNA가 바뀌는 주일 하루가 될 수 있고 말씀 받을 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적에 집중해서 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영적 DNA가 완전히 각인이 바뀌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서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